이날 우리가 기다렸는데 다들 태극기 들고 이렇게 뛰쳐나오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그냥 일상을 살고 있었죠. 정호의 1억 신민들 필청 반드시 들어라 라고 하는 이제 광고문이 이제 곳곳에 붙기 시작합니다. 강대국들의 선언에 따른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해석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엔 이게 무슨 말이야. 5천 명의 군중이 모인 가운데 이제 연설을 하게 되죠. YMCA에서 운영하는 한글 강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일본 사람들이 등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했냐면 일본에 있는 우리 징용 갔던 사람들 한국 돌아와야 되잖아요. 배 하나를 폭발시켜버려요. 몇천 명이 탄 배를. 타고 있는 배를요? 타고 있는 배를.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임시정부와 광복군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날로 좀 돌아가 볼까 합니다. 바로 1945년 8월 15일 아침이라고 돌아가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8월 15일 드디어 이제 영광의 날이 다가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뭔가 와 하고 일어났을 것 같은 그날의 느낌. 네. 어땠을지 혹시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조금 부정적이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진짜가 맞나? 또 나를 속이는 게 아닐까? 네. 그래서 막 함부로 믿지 못하고 의심을 했을 것 같아요. 찬물하고 좀 비슷한데 답이? 얼음물이었죠, 얼음물. 얼음. 완전요? 얼음. 저같이 이렇게 만세 하던 사람들이 없나요? 아니요. 약간 드디어 이날을 우리가 기다렸는데 다들 태극기 들고 이렇게 뛰쳐나오지 않았을까요? 사실은 그냥 일상을 살고 있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어제와 네. 다를 바 없는 네. 오늘 네. 왜 그럴까요? 그날 사실은 이제 오늘 뭔가 중대 방송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네. 이제 그게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이제 몰랐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그날 있었던 주요 행사들 예를 들어서 이제 이후 왕자의 장례식 같은 것들에 대해서 잠시 멈출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날이 있나 보다, 특별한 행사가 있나 보다 하는 것들을 이제 그쪽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전혀 이쪽에 대한 정보들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정호의 1억 신민들 필청 반드시 들어라 라고 하는 이제 광고문이 이제 곳곳에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좀 더 큰일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듣고 있었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정호를 기해서 히로히토 일왕의 이제 그 목소리로 뭔가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합군의 뜻에 응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내용을 일본의 패망을 확인시켜주는 일본 왕의 항복 선언. 이렇게 알고 있지만 네. 당시 들었던 사람들은 뭐지? 이게 뭐지?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일단 근데 또 일반 시민들은 외국어 방송으로 생각해서 못 알아듣지 않았을까요?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총독부가 이 언론 통제를 계속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외국에서 이제 계속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소식이 한국민한테 제대로 전달된 적이 없어요. 계속 일본이 이기고 있다는 얘기만 계속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방송을 해. 그래, 좋아, 들어볼게. 한데 라디오가 별로 없어요. 그렇겠죠. 네, 당시에. 네네. 그리고 천황이 얘기하는 그런 구사하는 단어들, 이것들이 제대로 번역되지 못해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뭐라는 거야?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미리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있었죠. 대표적으로 여운형 선생님. 어떻게 근데 미리 알고 있을 수 있죠? 이제 몇 가지가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일단은 단파 방송을 통해서 전황을 이제 다른 나라로 계속 옮겨가는 방송을 청취를 합니다. 지금 일본이 1944년 이후로 몰리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체 국면을 파악을 할 때 어차피 일본은 패망하게 될 거다. 그럼 우리는 건국 이후의 모습을 준비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1944년 8월 달에 여운형 선생은 이미 건국동맹을 준비하고 그것을 조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도 여운형은 요주의 인물이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8월 10날 저쪽에서 포츠담 선언에 대해서 수락한다는 내용들이 일본 내에서는 내부적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아까 일왕의 방송도 실제로는 8월 14일 날에 스튜디오에서 이미 녹화를, 그러니까 녹음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그 조선 총독부의 아주 극소수의 최고위 인물들한테는 이제 전달이 됐고요.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이제 엔도 정무총감, 총독부 2인자가 되는데 그가 이제 갑자기 광복이 됐을 때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반도에는 70만 명의 일본인 민간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후에 어떤 뭔가 폭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렇다면 가장 믿을 만한 조선의 독립운동가, 그 다음에 신망을 얻고 조직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미리 뭔가 접촉을 해서 협의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14일 연락이 오게 되고요. 이 연락에서는 사실 연락만 옵니다. 만나자. 정무총감 관저로 와달라. 근데 딱 느꼈죠. 아, 이거 광복이 오는구나. 그래서 그날 영훈영 선생님 원래 뚜벅이시거든요. 네. 네. 그날은 아는 지인한테 굉장히 고급스러운 자동차까지 빌려가지고 필동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이제 몇 가지 협상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8월 15일 정오에 있을 내용들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됐었고요. 그때 한 다섯 가지 정도를 정무총감하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건가? 첫 번째는 먼저 시급한 게 정치범, 경제범 석방하라. 그러니까 서대문형무소, 그다음에 마포형무소에 갇혀있는 우리 그 독립운동가들 석방해라. 두 번째, 치안 우리가 맡을 테니까 책임져 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석 달 정도의 식량 확보해 달라. 왜냐하면 지금 전국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니까 먹는 문제가 중요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일본인들이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현지에서 그대로 멈추게 해달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가 학생들하고 청년들 조직할 테니까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직하는 것들에서 양해를 다해 달라. 그러니까 엔도 정무총감은 이 부분과 이제 일본인의 신변 안전과 어떤 그 치안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이제 교류 어떤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렇게 이제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여운형 선생님이 8월 16일 날 휘문중학교에서 5천 명의 군중이 모인 가운데 이제 연설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일본 일왕이 이제 그 라디오 방송으로 뭐라 그랬냐면 종전이라는 단어를 썼지 항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강대국들의 선언에 따른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해석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게 무슨 말이야. 그거를 이제 그런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해주면서 광복의 열기가 확 달아오게 되죠. 경성 방송국을 통해서 라디오가 전해지게 되니까 이제는 낯선 일본어가 아닌 한국어로 그 내용이 이제 펼쳐지게 되고요. 사실은 이제 여운형 선생, 그 다음에 이제 광복절, 그 다음에 뭔가 그날의 어떤 함성 이런 것들을 한편으로 보여주는 사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이제서야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어디 앞인가요? 종로 같은데 전차 있는 거 보니까. 예. 이분들이 이제 바로 누구냐면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그날 아침에. 네. 바로 여운형 선생이 직접 가서 일본인 간수하고 함께 문을 열고 나왔던 정치범, 그러니까 우리로 볼 때는 독립운동가. 그래서 이 장면이 우리가 알고 있는 광복절과 관련해서 첫 번째 아마 함성을 담은 사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 함성이 앞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휘문고등학교의 연설, 그다음에 경성방송국의 라디오를 통해서 이제 8월 15일, 16일 날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이제 오후부터 뭔가 들뜬 분위기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광복절의 어떤 환희를 보여주는 장면들, 그 장면들이 이제 그 저녁, 그 다음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일제가 그 죄수들을 풀어줄 때 어떻게 풀어줬냐면 예를 들어서 독립운동으로 100명이 수감이 되면 뭐 같이 3년형을 받아요. 그럼 같은 날 다 풀어줄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겠죠?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그렇게 풀어주지 않아요. 시차를 놓아요. 10명 풀어주고 또 4시간 있다 10명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모이면 저렇게 되니까 저 사진이 상징하는 게 그게 완전히 끝나버린 한 번에 다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 그렇게 다른 의미가 또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우리의 계속된 이런 즐거움과 행복감들이 좀 이어졌을지 바로 일상을 되찾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며칠 동안은 아, 이게 드디어 광복이 됐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뜻밖의 조선 총독부를 중심으로 해서 일본의 군인, 경찰, 특히 경찰들이 네.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우리 기술자가 한번 접수를 했다가 네. 며칠 뒤에 다시 일본인 기술자들이 다시 우리 기술자들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독립과 광복이 직접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짐작하게 하고 사실은 이제 그렇게 일본이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는 연합군 사령부에서 그 자리를 지켜라라는 명령을 조선 총독부에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8월 15일 광복을 맞이했지만 실제로 일장기가 조선 총독부에서 내려가는 것은 9월 9일이 됩니다. 그 일장기가 내려지고 그 자리에 올라갔던 것은 성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미 군정에 의한 신탁 통치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광복은 물론 그 절차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어떤 나라를 건설하는 과정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뜻이 배제된 상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또 고통스러운 순간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키스탄에서는 이 독립기념일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는 그 기념일을 어떻게 기리고 있어요 지금? 독립기념일이 되면 우선 이웃과 근처에 사는 사람들한테 고기 같은 거를 돌리기도 하고요. 아, 우리가 떡 돌리듯이? 네, 맞아요. 페이스 페인팅으로 파키스탄의 국기를 그리고 조금 심한 사람들은 차에까지도 페인트칠을 하거든요. 그리고 초록색깔 옷을 입고 길거리에서 만세한다든지 그런 함성을 지르고 행진 같은 행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광복절이 조금 심심한 부분은 있어요. 3.1절에는 왜 만세 운동도 재현을 하고 그러는데 8월 15일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뭔가 좀 음식도 만들어서 나눠 먹고 그래서 축제, 말 그대로 축제잖아요. 그런 어떤 느낌들을 같이 느껴야 그 광복의 기쁨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기념일이 이제 3.1절하고 개천절이 있는데 네. 하나는 독립을 선언한 날이고 하나는 또 우리 국가가 시작된 날이니까 아무리 먹을 게 없어도 그 쌀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고 돈도 좀 모아놔요. 그래서 쌀로는 떡을 하고 돈으로는 고기를 사서 그래서 그날 하루만은 조금 잔치 분위기를 냈다고 하는데 우리의 광복절도 파키스탄을 좀 참고해서 좀 이렇게 뭐 좀 이렇게 잔치처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자, 우리 근데 이 태극기가 올라가는 그 모습을 좀 봤으면 좋은데 일본군들이 계속해서 일본 군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시민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우리나라에 이제 오래 살기 시작했으니까 쉽게 또 안 나갔을 것 같은데. 근데 분위기가 이렇게 된 거죠. 이게 때린 사람이 이제 마음이 사실 불편하잖아요. 맞고 남은 사람은 조금 마음이 편할지라도 일본 사람들이 좌불안석이 되죠. 한국당에서. 예. 근데 이제 한국당에서 일궈놓은 부와 재산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 다 뺏기게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일본 사람이 넘어와서 그의 자식들이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네네.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자기가 여기를 떠나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분위기가 나라가 망했고 여태까지 우리가 이 사람들을 핍박했으니까 우리가 쫓겨나야 되니까 위험해 이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지 빨리 탈출을 하려고 했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소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총독부의 관리들의 가족들은 탈출을 하다가 잡혀서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은 조금 다른 태도를 취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이제 그 YMCA에서 운영하는 한글 강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갑자기 일본 사람들이 등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한반도에 살면서 자신들은 한국어를 쓸 필요가 없었어요. 일본어가 공식 언어였고 한국 사람들이 거꾸로 일본어를 배워야 됐으니 일본 사람들은 한국인을 부르는 예를 들어서 김상, 여보 하는 이런 정도의 말만 있으면 불편함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한국어 강좌를 배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랐죠. 한국인들은 이 사람들이 왜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지? 그랬더니 아까 이제 김동호 작가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나는 가능하면은 한국에 살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지금 독립전쟁을 거치면서 일본인에게 그런 핍박을 받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는데 우리 같으면 이런 얘기를 아는 순간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기보다는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분위기가 1945년 8월부터 46년 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미 군정에서는 명확하게 단 한 명의 일본인도 한반도에 남아있을 수 없다 라고 해서 일본으로 돌려보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나가라고 공식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이 상식선에서는 아니 정말로 잘못을 했고 뭔가 눈치가 보여서 어머 어떡하나 이래서 정말 야반도주하듯이 몰래 가야 될 것 같은데 역시나 이들은 여기서 다시 적응을 하고 뭔가 또 다른 모습들을 보이니까 조선에서 태어난 일본인들은 일본이 조선을 불법적으로 침탈했다는 걸 모르고 배운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안 배운 거 모르는 게 잘못된 거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왜 떠나야 되는지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죠. 아, 그래서 나는 조선의 언어를 배워서라도 내 고향에 있겠다. 근데 이제 사람들의 이제 민심이 그렇지 않았던 거죠. 이게 나빠진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해방 직전에 조선총독부가 돈을 막 찍어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되게 심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귀국할 거 아니에요. 주택 문제가 이제 불거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일본인들이 갖고 있는 재산과 땅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이 안 좋아지고 이제 미 군정하고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00엔 이상은 못 갖고 나간다. 반출이 안 된다. 니들이 여기서 번 거는 다 조선 땅의 거지 니들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정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보따리 손으로 들 수 있는 것만 들고 가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부산이라는 곳에서 사실은 이제 그 대한해협을 넘어서 이제 일본으로 가게 되니까 여기가 일종의 검역 장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검역 장소에서 자기가 갖고 온 재산을 이제 한반도에 놓고 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애통해하는 장면들 이런 장면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밀선이라고 해서 이제 몰래 배를 띄워가지고 자기 식구들이나 아니면 자기 재산을 빼돌린 사람들도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큰 부자가 자신의 컬렉션을 일본으로 통째로 옮기는 걸 가능하게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통제가 더 강해졌는데 그럼에도 이제 일본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묘한 감정을 느끼는 거죠. 어? 우리가 미군에게 쫓겨갔어. 여기서 내 재산을 가져가지 못했어. 이런 생각이 하나가 듣고요. 북한 쪽에서는 소련군이 더 강력하게 어떻게 보면 이들에 대한 어떤 엄혹한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시베리아로 강제 노동을 시키러 보내요. 그리고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게 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 정보가 일본인들 사이에서 퍼지게 되면서 북한 쪽에 있던 일본인들은 남쪽으로 탈출을 합니다. 이게 6.25 전쟁의 일사후퇴가 아니라 일본인들이 38선을 기준으로 북한의 소련군 점령치하에서 남쪽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똑같이 일본으로 넘어갔는데 여기서 일본에서 넘어갔던 사람은 그냥 넘어갔다는 뜻의 인양이라는 표현을 쓰고 네. 북한에서는 탈출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런데 대부분의 일본인들을 한국인들은 그럭저럭 보내줍니다. 왜 보내줬을까요? 일본에 있는 우리 한국 그렇죠. 사람들 생각한다고? 네. 와야 되잖아요. 민세 안정 선생이 방송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일본인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해코질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교포들도 동포들도 일본에 있는데 그분들도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별탈 없이 적어도 남한 기준으로는 일본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들의 아주 소수가 당연히 동네에 따라서 또 군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고초를 겪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지금 현재에 퍼뜨리게 되다 보니까 대표적인 게 욕고 이야기 같은 건데 그러니까 갑자기 가해자였던 사람들이 피해자로 변신을 하게 되면서 이 35년의 역사 전체가 아닌 그 45년 8월, 9월, 10월만 가지고 평가하는 묘한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볼 때는 굉장히 괘씸한 이런 일들이 또 만들어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실망을 시키지 않네요. 근데 실망도 안 시키는 게 있죠. 우리는 그래도 그럭저럭 보내줘요. 근데 중간에 약간 그 뭐 해적질 이런 건 좀 있었어요. 그 밀선을 빌렸기 네네.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사실 2차 세계대전에 일본군이 거의 배를 공출하기 때문에 돌아갈 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밀선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들이 됐는데 근데 약간의 노략질은 당하죠.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 했냐면 일본에 있는 우리 징용 갔던 사람들 네.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배 하나를 폭파시켜버려요. 몇천 명이 탄 배를. 타고 있는 배를요? 타고 있는 배를. 왜 그런 짓? 그러니까 승무원들이 일본 승무원들이 부산에 갔다가는 다시 못 돌아올 것 같은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거기 갔다가. 그래서 그냥 자기들은 그 배에서 탈출하고 거기에 있던 징용자들, 타고 있던 징용자들을 그냥 폭파시키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 터지죠. 우키시마오 사건이라고 합니다. 거의 한 300명 정도의 그 승무원들, 일본 승무원들은 다 보트로 탈출하고 피해자가 한 25명밖에 안 됐대요. 근데 나머지 몇백 명. 그러니까 일본 측 이거는 수치인데 500명 정도가 죽었다 하는데 못해도 몇천 명이 수장된 것으로. 하긴 이 승무원들이 살려면 지금 보트를 다 타고 나간 거잖아요. 네. 탈출도 못했겠네요. 그러니까 그 보트 자체가 네. 2차 세계대전 때 화약물을 이렇게 나르는 그런 이제 군선으로 이용됐나 봐요. 근데 그 위험한 폭탄들이 다 그 배에 실려 있었던 거예요. 그걸 그냥 다 그대로 터뜨린 거죠. 진짜 고의적으로 저지른 거네요. 네, 고의적으로. 그런 점에서 어쨌든 그 광복을 맞이했고 네. 그렇지만 성조기가 올라가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곳곳에서 약간의 혼란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 혼란이 이제 계속해서 3년 동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하는 1948년까지 이어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에 이제 올 우리 뭐 독립운동가들도 있을 거고 다 어떻게 잘 들어왔나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임시정부에서 일종의 대사관 역할을 하는 주화대표단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중국 정부가 있었던 남경으로 주화대표단을 파견을 해서 그들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과정들을 이제 거치게 되는데 사실은 독립운동가들에게 어떠한 특별한 혜택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11월 12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충칭에서 상해를 거쳐서 그리고 이제 C-47 수송기를 타고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들어온 것이 거의 유일한 혜택. 그렇지만 상해에서 이제 사실은 굉장히 큰 논란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의 자격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백범 김구 그다음에 신익희 이 그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다. 여러분들은 요인이 아니다. 그거에 서명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우리 이런 대우까지 받으면서는 못 들어간다.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서 나름 합의를 한 게 우리가 들어가면은 내가 들어가면은 그게 임시정부입니다.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뜻을 굽히고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사실은 이 임시정부 요인들이 들어왔던 부분들을 한 달 동안 미 군정에 숨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들어왔다고 했을 때는 엄청난 거대한 인파들이 몰려서 환영회를 하게 되었지만 사실은 그 어떤 과정들을 놓고 보면은 독립의 모습들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굴러가지는 않았고 그렇지만 또 이 임시정부 요인들을 숨긴다고 숨겼는데 또 개인 자격으로 들어오게 했는데 인파들은 환영을 했거든요. 또 미주에서 들어왔던 그 나중에 이제 대통령이 되는 이승만 박사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환영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독립운동이 건국의 어떤 논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 과정들을 거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미 군정의 힘은 차츰차츰 이 건국의 중심 세력들에게 어떻게 보면 독립운동 세력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제 그 독립운동의 힘이 여기에도 발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이런 상황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임시정부의 안살림이라고 했던 그 정정화 선생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정정화 선생님이 이제 살아생전에 쓴 책이 그 장강일기라는 수기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에 어떤 대목이 남아있냐면 혼란의 시국에 임시정부가 그렇게 중국에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접을 받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역할을 하기까지 또 얼마나 또 고통스러운 또 귀국길이 됐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요.